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가 6일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6일 지방선거 판세, 그다음 윤석열 정부 초기 협치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저희가 잘 지내고. 자주 불러서 말씀 듣고 싶은데, 네. 출연료가 너무 비싸서. 출연료 이때까지 1원도 안 줘놓고. 아, 그러네.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진짜. 아, 너무 당황스럽네. 10원도 안 줘놓고.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방선거 진행되는데, 지금 지방선거만큼이나 관심이 가는 게 이재명 전 지사가 지금 나온 재보궐선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본거지인 경기도 분당이 아니라 지금 인천 계양에 갑자기 출마를 했는데, 이 그때 당시 이걸 왜 그런가도 궁금하지만, 일단 이때 이 우리 의원님께서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가 나서서 붙어라 인천에, 그 아니면은 저거 안 되면 나라도 나가겠다 했는데, 뭐 그 두 분이 안 나간 건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도 결국은 못 나가셨어요. 네? 근데 정말 나가셔서 한번 한판 이재명과의 대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당에서 나가라 네. 그랬으면 당연히 나갔죠. 아, 네. 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그 후보가 자기 살려고 나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피의자예요. 지금 네. 영장 두 군데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어요. 네. 네. 자기 살려고 나가서, 그리고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은 8월 달에 이제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접수하겠다 이거잖아요. 아, 네. 근데 한국 정치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는가? 저는 이건 대단히 그 위험한 오염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지금도 한국 정치가 제일 후지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분이 자기 하나 살려고 지금 민주당 전체를 쓰레기통으로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은 진짜 이번에 그 계양 선거에서 네.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민주당도 문제고 전체 한국 정치도 문제고 굉장히 네. 큰 이 상징성이 큰 싸움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이렇게 큰 싸움은 이 정말 이 대표급의 분들이 가서 세게 붙어서 국민들한테 한국 정치의 혁신, 정치 혁신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싸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당은. 그래서 뭐 나가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안 나가고 너도 나가지 마.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냥 지금 현직 당협위원장을 그냥 공천했는데 네. 아니, 물론 그분도 열심히 닦아오신 분이니까 나름 그 역할 하시겠지만, 근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무명이고 또 이 지금 이재명 전 뭐 지사야 지금 대선 후보였는데 그냥 이재명 후보한테 뺐지 헌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의 그 계산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워낙 그 저 명분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오래 하신 분, 이분이 거기서 우리 저 당의 위원장께서 오래 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으로 명분이 있으신 분하고 이 싸움의 의미를 밖에서 굴러 들어온 저 후보, 오래 하신 후보 이렇게 해서 네. 요 명분으로 싸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신 거고 네. 저는 이게 한국 정치 전반의 혁신을 딱 그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네. 지살자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런 거를 이 네. 의미를 그 정면으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거기서 약간 그 시각이 틀렸는데 어쨌든 당협위원장 그 지금 하시면 가서 열심히 도와야죠. 열심히 돕고 네. 그 배지 헌납이 안 되도록 해야죠. 네. 그런데 네. 현재 지금 판세는 이분이 그 계양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인천 경기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발을 좀 묶어놨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이분은 본인이 매우 만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인천 경기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9일 이번 주 뭐, 내일 모레죠. 내일 네. 모레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일이거든요. 네. 네. 하여튼 최대한 그
좀 싸움이 되게끔 도와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천 시민들은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웃음냐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도 너 살자고 여기로 기어들어왔냐 이런 느낌들이 네. 지금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음식점에서 그렇게 말하신 분도 그렇죠. 있었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천 전체가 또 상당히 이질적이거든요. 근데 그 계양이라는 곳은 네. 매우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에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를 골라간 거죠. 아,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 그러니까 저기 대선 떨어지고 거기 오래 하셨던 송영길 선생하고 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 좀 비켜봐 이러고 네네. 지금 아, 간 거죠. 가장 쉬운 곳으로. 마치 신라 시대 때 소도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너 좀 비켜봐. 범죄인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네? 지금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양 구민들한테 열심히 이 의미를 좀 호소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성남 FC 사건의 공식적인 피의자로 돼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화 유용 네. 그것도 피의자예요. 그건 뭐 이미 맞아요. 다 드러났고 그런데 이런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는 분이 출마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고 국민들도 참 나쁘고 납득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피하기 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너무 그 명확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것을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약간 모욕당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하도 이 요설과 궤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자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기사를 네.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익숙해져서 역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네.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지사가 지금 보면 선거 얘기하는데 이 인천 계양이 어려운 곳이라고 하면서 마치 험지론을 펴더라고요. 근데 이게 꽃길 아닌가요? 이게 험지인가요? 아니 거기가 저 꽃길이 거기가 험지면 네. 국민의힘으로 얘기하면 대구 달성 이런 데가 험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구 수성 뭐 이런데 네, 서울 서초 이게 네. 국민의힘한테 험지다 이 험지다.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전 지사는 갑자기 오공시티 화천 특검을 하자고 이제 국힘이 도둑이라고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로만 특검을 외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좀 피해왔는데 대선이 끝나니까 특검해도 자신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꿨어요. 국민들이 이 말을 어디까지 좀 믿어야 할까요?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는데 이제 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분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도의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선 때 계속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 주장을 해서 그렇죠. 진 네. 거거든요. 네. 네.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았으면 좀 성찰하고 이제 네. 좀 거짓말은 덜 해야 되겠다. 뭐 네. 이런 반성을 하고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이분은 지금 나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대선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네. 좀 품격 있게 지는 법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네네. 졌을 때는 왜 졌는지 생각하고 그렇죠. 인정하고 잘 지고 인정하고 네. 이게 아주 세상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정치를 그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반듯하고 단단한 길을 보여주는 어떤 교육의 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살려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분이 처음에 대선 진고 새벽에 나왔을 때 태도는 굉장히 쿨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잘하길 바란다 했는데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저는 자기는 너무 젊다는 둥 뭐 그래서 자기가 젊은 걸 저기서 왜 얘기해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방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자숙하고 다시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뭐 특검 얘기 네. 그다음에 뭐 계양으로 가서 다시 뭘 도모하고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식의 그 야심을 막 보이는 것은 네. 이 국민들의 어떤 정신을 이게 좀 망치는 거예요. 네. 대선이 이미 국민들의 선택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승복을 안 하고 네. 이제 계속 그 논리를 계속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딸 얘기를 하면서 개딸이라고 하면 좀 뭐 말이 좀 험해 보이는데 네. 개혁의 딸. 이재명 지지하는 여성층을 얘기하는데 네. 이게 뭐 세계사의 전례가 정치사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자기 미화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말 개혁의 딸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참 어렵고요. 네. 20대 여성분들한테도 여쭤봐도 네. 모르겠다는 분도 많은데 네. 아마 그 저
매우 20대 남성 중심의 그 담론, 본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다기보다 반대쪽이 너무 싫어. 그리고 그 반대쪽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여성의 담론에 대해서 걔 중에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대선 전날 박지원 위원장을 옆에다 세웠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박지원 위원장이 20대죠, 지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 느낌에는 저 이분들이, 제일 싫은 놈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간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분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너무,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고, 뭐, 심신 미약이라고 변호를 하고. 전 그거보다도, 뭐, 총각을 사칭하고, 뭐. 아, 그죠. 총각 사칭. 뭐, 찍겠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 그분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평생에 입에 그런 말을 담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뭘 찢어.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여성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지지를 받는다는 게 세상 요지경이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 요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탈감이 그쪽으로 향했다는 거는 그런 박탈감을 애시당초에 만든 사람들도 매우 잘못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하게 갔다는 얘기가 있죠. 뭐, 아니,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이 그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하나의 논란은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아이를 밀쳤다는 논란, 또 뭐 벤치 위에 신발을 그 신고 올라갔다. 그다음에 아예 앉아 있는 사람 다 옆으로 밀치고 벤치에 그냥 또 막 양말 바람으로 올라갔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분이 조금 뭔가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 옆에 상황을 잘 안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긴 한데 그분의 수많은 단점 중에서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 실수만 있는 분이라면 나는 조금만 싫어할 뿐이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정말 저 잘못은 이 한국 정치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는 지금 이 출마 자체죠, 사실은. 그렇죠. 네, 뭐 이재명 후보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한번 가보죠. 네, 아쉽네. 네, 아쉬워요.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 아니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보면 지금 이제 시작은 아직 안 했지만 막 사실상 돌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당 지지율을 보면 거의 십몇 프로 차이로 확 벌어졌어요. 지금 검수한박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각종 지지율 조사를 보면 한 일주일 사이에 그래도 여당 쪽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이기던 지역이 지금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도 꽤 많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판세를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뭐 판세 분석을 할 정도로 잘 알지는 않는데 그 지방선거는 원래 대선 바로 뒤에 따라붙는 지방선거는 쓸려가는 선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결과하고 많이 붙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냐면 중앙정부가 뭘 심하게 잘못했을 때 그러면 이게 쓸려가는 그 선거가 아니라 뒤집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선 결과 자체가 너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그래서 애시당초에 경기도 인천에서 진 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갔죠. 그런데 맨 처음에 선거 초반에 이제 후보들을 정하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뿐만이 아니라 충남 대전도 좀 너무 붙었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요 정도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 인천 정도만 관심이 되고 나머지는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가 그동안 딱히 뭘 잘했나 하면 그런 거보다는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헛발질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너무 심하게 헛발질을 했고, 헛발질 플러스, 발목 잡기. 너무 심하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별 기대를 안 해요. 그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넌 진짜 심하다. 이렇게 느끼면, 거기서 이제 표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발목 잡기가 너무 심하다. 새 정부 출범하는데, 요게 아주 큰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거대 야당의 오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를 심판해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에서의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제일 눈길을 끄는 것이
인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 정치가 정말 쓰레기통으로 더 직진할 거냐, 조금이라도 자정을 할 것이냐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국회에 입성할 것이냐, 플러스 입성해서 그 당에서 자기의 중력을 끌어올려서 당대표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인천시장이 아니라 인천 계양을 말씀하시는 아니죠, 건가요? 아니죠. 두 개 다. 인천 계양은 이분의 입성하고 관련된 거고 인천시장 선거에서 얼마나 압승하느냐가 이분에게 어떤 옐로우 카드를 저는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인천을 보면 아까 우리 배 MC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은 선거가 시작하던 시점보다 지금 더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인천으로 도망와서 인천 전체의 팬세는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유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가.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본인은 집안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양 가서. 근데 그 계양 가서 입성을 해서 이분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그 유설과 개변으로 더 정말 판을 흐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서 압승이 되면 그러면 그분의 어떤 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대 격전지는 인천과 계양 두 개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만일 인천시장 지고 경기지사도 지고 지금 분당이나 서초 뭐 이런 데도 뭐 국민이 이길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지고 혼자 혼자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군이 그 국회 입성해서도 아주 쉽게 당을 먹지는 못하겠죠. 오히려 책임론이 입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반감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세력이 지금 꽤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분이 원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공으로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돌고 돌아서 또 이재명으로 그러니까요. 지방선거가 결국 지금 그쪽이니까.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권력의 핵심하고 너무 멀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저도 이거를 주변에 물어봤더니 우리 그 잘 아는 그 정치부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배 선생님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의중이 안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나가는 분도 그냥 내가 결정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나 출마 자체가 말해주는 바가 있다라는 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공개적으로 나왔던 건 김태흠 의원한테 윤 당선인이 부탁을 했다.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뭐 의중이 들어간 것 같고 지금 뭐 경기도나 이쪽은 글쎄요 어떨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인 당선인의 입이었던 분이 이제 뒤늦게 출마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네요. 그 정도로 그냥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빙 후보가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부총리까지 한 경륜의 김동연이냐 아니면 이제 참신한 여당 후보 김은혜냐 이렇게 지금 싸움인데 판세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박빙이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그 김동연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역량은 탁월한 분이지만 제가 보니까 그 매력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저 매력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도 이게 엎치락뒤치락인 이유가 아무래도 이 당선인에 대한 대선 때 평가,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그 저 평가가 있잖아요. 그거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판세를 예측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하고 경기도민의 평가가 지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리 거기 어디죠? 용산 대통령실이 있죠?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를 들면 한 자를 분 두 분 정도 빨리 자르면 저는 경기도 압승할 것 같아요. 두 분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다 하시면서 모르겠는데요.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후보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님은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정리하지 않으시면 경기도 선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그 화제가 되는 그 비서관, 총무 비서관 윤재순 비서관 그분도 그대로 안고 가시면 그 경기도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매력 있고 역량이 있는 후보지만 선거의 결과는 상당 부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기도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 그렇죠. 윤재승 그분의 시는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네. 뭐, 근데, 뭐, 문학이라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고. 네. 근데, 그 거기서 할 말, 뭐라 그러죠? 그거 할 말 많은데 안 하겠다, 이거. 할 말 하. 할 말 하. 네.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랑 대선 막판에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잡아서 자신의 후원자가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가버리니까 약간 낙동강을 의뢰할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작용,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이 왜 우리는 버리고 어디를 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 후보가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100% 동의는 안 되는 게, 네. 김동연 후보가 피해를 보는지 득을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경기도에 나왔다고 해도 분당 갑이라는 곳 자체가 네. 그렇게 국민의힘한테 이로운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이 어렵게 당선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로 나왔어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험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네. 거기로 나왔어도 저 사람 배지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비난은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그분이 출마했다고, 경기도에 출마했다고 본인한테 이득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배지 속으로 숨으려는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이러고 해봤자 똑같은 사람 네. 되는 거지. 네. 뭐 저는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겉으로는 아쉬운 척하고 네. 속으로는 아마 안도의 숨을 쉬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라리 지금 이 모든 게 인천으로 넘어갔잖아요. 모든 게 인천으로 보내버렸다. 네, 근데 이 경기도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강용석 후보 얘기예요. 무소속인데, 이분이 물론 그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막아버렸죠. 그래서 그쵸. 복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이 강용석 후보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이 왜 김은혜랑 싸우느냐? 김동연 민주당이랑 싸워야지라고 전화를 했다고 해서 좀 난리가 났는데, 뭐 선거법 위반이다,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까지 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막상 또 자기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 난리는 별로 안 났고. 네. 저는 뭐 그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강용석 씨가 또 변호사잖아요. 네. 아주 딱 그 안전장치를 당선인 시절에. 그래서 네, 네. 당선인이 어떤 태도를 선거 때 취해야 되는지는 우리 법에 아직 미비예요, 미비. 아무 그렇죠.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중립이어야죠. 그건 네, 당연한 네. 건데. 근데 두 분이 뭐 연수원 동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수원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 네. 그래서 원래 아는 사이라며. 그래서 네. 그 대통령께서, 아니 당선인께서 전화해서 뭐 사적인 전화를 했을 수 있지요. 네. 저는 뭐 그거 가지고 큰 문제를 삼기는 네. 우리나라의 기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 너무 무시돼 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문제 삼는 민주당도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막 공약 막 가고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닌데. 뭐 부산 가고 어디 가고 다 가셨죠. 그게 네. 국기문란이면 문재인 대통령 때 나라 다 망하셨어요. 벌써. 하기야 뭐 울산 선거에는 직접 개입까지 하셨는데요. 아, 그렇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부산 같은 데 가서 막 공약 던지고 그렇죠. 뭐 본인도 막 하셨는데 네. 그런데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네. 뭐 근데 지금 그게 만약에 얘기가 앞으로도 더 불거진다면 전화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아, 누군가 까겠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통화를 했다는 사람은 요즘에 다 녹음하는데. 그렇죠. 강용석 후보는 매일 녹음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저도 강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를 까고 깐다면 이제 저 대통령 그 당선인께서 뭐 기억을 못하시든지 거짓말 하신 거지만 까지 못하면 또 정반대의 결론이고 그런데 저는 네. 그 논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논란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로 윤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태 발목 잡기라고 보시는. 발목 잡기죠. 발목 잡기인데 아니 너무 심한 발목 잡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게 심한 발목 잡기라고 국민들한테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민주당이 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가 빨리빨리 해주자고 네. 인준해주자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입이라고 알려진 정성호 그분도 네, 네. 정성호 의원께서도 빨리 인준해주자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는 네. 아, 저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들어와서 당대표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인준 안 해주고 그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쳐서 이재명 후보의 성적표가 나쁘게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내부의 엑스맨들이. 내부의 엑스맨이, 네. 내부의 지능적 디스맨들이 굉장히 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요. 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네. 아유 지금 총리가 저도 물론 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네. 좀 나오긴 했지만 절정적인 결격이 아니라고 국민들께서 느끼기 때문에 빨리 새 정부 출범하게 하자 이러는 네. 거잖아요. 그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뭔 문제냐 임명한다라는 입장이고 이 한동훈 문제가 그냥 만약 임명을 이제 한다 하면 민주당이 그걸 명분으로 계속 이걸 그 인준을 미룰지 아니면 정호영 하나만 좀 해줘 그럼 그냥 물러날 게 할지 그게 참 궁금하긴 해요. 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네. 할까. 네. 애시당초는 뭐 그것도 웃기죠. 사실은 우리 이 사람 해줄 테니까 저 사람 빼자 이런 얘기를 네. 그 국민들 귀에 들어오게끔 했다는 거는 참 정말 이 도의가 네. 정치 도의가 네. 문제 있는 사람 낙마시키고 문제 없는 사람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마치 이런 그 테이블 밑에서 거래를 하는 게 네. 당연한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네. 저는 매우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입장이다가 지금은 별로 그 협상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청문회에서 너무 정말 그 역사에 남을 헛발질을 하고 국민들이 네. 이제는 네. 그 한동훈 그 후보자의 잘못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예, 그렇죠. 그 세 분의 세 분도 네. 아니야. 나중에 쉬어 보면 한 네 분 돼요. 네. 아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네. 분들이라 그래서 이게 협상력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세 분들도 네. 지금 그 퇴로를 찾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동훈 후보자가 네 그만큼 두려웠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이 그렇게 두려움을 알 정도로 뭐 이렇게 섬세한 분들은 아니고 네. 그분들이 워낙 멘탈이 강하신 분들인데 네. 저는 사실은 그 장면들을 나중에 보면서 네. 첫 번째는 일단 검수완박 얘기를 하기에 본인들이 저거죠. 본인들이 말빨이 안 되니까 검수완박 네. 주제를 벗어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 아이의 그 스펙 쌓기에 대한 위법 불법으로 가져가서 조국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네. 얘기를 막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아이 그분들이 그냥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2020년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공천파동 어쩌고 해가지고 참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대량 국회로 그렇죠, 들어와서 그렇죠, 지금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요즘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 한번 국민 한번 웃겨보겠다고 개콘을 한번 셀프 개콘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으신데 국민들 네. 입장에서 즐겁게 웃어야지 네. 저런 사람들한테 지금 1억이 넘는 그러니까요. 돈을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구나. 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모, 고모, 장모, 호모까지 다 나왔으니까요. 아니 또 관련해서 토요일에 이제 그 칼럼도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또 댓글이 많이 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훈 청문회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기고를 하셨는데 그 댓글들은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댓글이 한 1200개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천천히 봤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의 그 공동체와 이 경쟁과 자본주의 공정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다 달렸어요. 정말 넓더라고요. 네. 넓은 스펙트럼으로. 그러니까 그 경쟁 속에서 그 적자 생존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공동체로서 지금 우리가 위기이고 이것을 네. 좀 더 오므리는 방향으로 네. 서로 배려하자는 의견까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세대 간에도 차이가 나. 네. 그 세대 간에 특히 우리 윗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그 남의 걸 바라고 국가로부터 뭘 바라는 걸 좀 못났다고 생각하시는 게 네 힘으로 살아라. 근데 본인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 차이, 계층 간 차이 이게 너무 넓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서로 이 뭐랄까요? 공론장을 잘 만들어서 서로를 네. 이해하게 하는 네. 그 과제가 네.
매우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제 어떤 그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넓게 펼쳐진 것들을 국민들한테 같이 보이고 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지를 보이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그 공정의 문제가 지금 다시 한번 부각됐잖아요.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 문제에서 특히나 네. 자녀들을 저렇게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 저런 식으로 편입학시킬 수 있는 거냐, 뭐 거기에 또 반칙은 없었느냐 이걸 얘기했는데 뭔가 아주 명확하게 반칙, 위법은 안 나왔지만 왠지 사람들이 볼 때 참 납득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를 사퇴를 안 시키고 아직도 지금 거의 20일 넘게 계속 오고 있어요. 맞아요. 본인도 사퇴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 조국에 불공정 갖고 결국 이 대통령까지 된 분인데 그 국민의 기대감을 갖고 대통령 스스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정호용 장관 후보자는 아직 뭐 명확하게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좀 따져볼 것들이 있고 특히 국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좋은 의전원이라든가 법전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입시보다 편입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관점들이 요즘에 많아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인식 플러스 본인이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방식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아들, 딸이 같이 오냐. 그렇죠. 이런 그 정황적인 것들이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의심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결백하다면 정말로 그러면 그거는 사실 이 커다란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그 지금 계기들하고 얽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기도 선거 같은 거 본인도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40년 직이라며 그러면은 당선자가 아니지 이미 대통령의 국정을 위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저는 시기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왜냐하면 오늘 내일 한다 이거죠. 아, 그럼요. 저는 그분하고 윤재순 비서관 두 분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경기도 인천 압승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구체적인 게 이 한동훈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보면서 이제 놓친 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도 그러니까 결국 보면 부모의 부, 부모의 스펙, 부모의 자리 이거를 갖고 이 그 자녀들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반칙이라고 할 수 있긴 반칙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대물림 받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없는 집안에서는 아니 한동훈 딸이 저렇게까지 저걸 할 수 있는 것도 부모 덕분 아니냐 기회의 차이가 얘기를.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능력이라는 게 재력 포함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들이 있고 맞아요. 그걸 못하는 어려운 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박탈감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위를 깎아내냐 아래를 올리느냐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의 방식에선 이런 거죠. 뭐 소득세나 자산세를 할 때는 위에 있는 거 뺏어서 아래 주는 거가 통상의 룰인데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사회에서 나쁘게 취급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우리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저 박탈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봤으면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길을 뚫어주는 거죠. 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막아서는 안 되고.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진짜 뭐 우리가 흔히 돈지랄이라고 얘기하는 별로 효과가 없는 돈만 들이부는 거. 그것도 뭐 어떻게 그거를 뭘 말리겠어. 할 수 없는 그쵸. 거지. 자기가 돈이 많다니까.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꿈을 그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꿀 수 있도록 이 친구들한테도 그런 돈잔치, 돈지랄이 아닌 효과적인 기회를 뚫어주고 그 꿈을 계속 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정치권이 고민해요. 정치는 그러라고 있는 거죠. 저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자체가 그 개인의 낙마, 여기에 그 관심이 쏠린 것이 매우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박탈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길을 뚫어주느냐. 네. 그래서 네. 사회가 조금 더 서로 서로 인정하게 하고 네. 서로 공존하게 하느냐 이 길을 네,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거고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이 좀 지났습니다. 취임 연설도 했고 이제 국회에서 첫 시정 연설도 했는데 특히 이제 취임식의 그 연설문이 주목을 받았죠. 자유와 성장, 과학과 진실, 뭐 반지성에 대한 비판 등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이게 그 저 전문가들은 네.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네, 네. 저도 지금 참 처음 보는 형태의 취임사였어요. 짧기도 했고. 네. 짧기 젊은 짧은 거 좋고. 근데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많고. 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최근 우리나라에 5년 동안 나타났던 문제들을 네. 매우 이념 지향적인 정책의 이념화. 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굉장히 폭력적인 그 진영의 대치. 네. 이 문제를 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의 발목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념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그 망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자. 네. 좀 풀어놓고 얘기하자.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 정부가 잘못했던 거, 앞 정부가 그런 담론을 망가뜨렸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조금만 더 말을 붙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뭐냐면 그 자유가 때로는 매우 폭력적인 얼굴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그 시장의 좀 야수성에 대해서 네. 아. 그런 것을 잘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네. 그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더 마음을 놨을 텐데 네. 마치 약육강식의 논리를 네. 좀 그 뭔가 저 너무 이렇게 오픈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주신 게 아닌가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렇죠. 자유의 저는 가치를 자유시장의 그렇죠. 가치를 너무 그것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한 건 매우 좋은데 네. 그게 사실 가끔씩 구부려지고 좀 둥글려져야 되는 경우에 그렇죠.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 요 네. 얘기, 요 얘기가 1분만 있었으면 조금 아쉽다. 네. 또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좀 잘, 발목 잡기다 또 이렇게 저는 납득해요. 왜냐하면 총리 인준 안 하고 버티는데 가서 뭐 소주 먹고 또 김치찌개 먹으면 본인들이 더 우스워지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리 인준 빨리 해야죠. 네. 예. 그리고 김치찌개 같이 먹고. 아, 근데 사실 사람, 국민들이 보기엔 좀 좀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데. 그러니까 취임식 날 같이 뭐 만나자는데 그것도 총 쳐버리고 네. 일정이 안 된다는데 무슨 일정이 안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솔직히. 그럼요. 참. 예. 네. 그리고 이제 인수위가 이제 그 활동을 이제 뭐 마친 건지 뭐 한 일주일도 넘었지만 발표한 국정과제, 우리 경제 어려운 상황 헤쳐가는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방향은 원래 후보 시절에 얘기하셨던 방향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대한 그 타개책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네네. 그 뭐 예를 들면 그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에 네.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얘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20, 3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 시야를 넓게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네.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당장의 어려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네, 전쟁, 네. 공급망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근데 물론 네. 이것도 너무너무 큰 얘기지만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어젠가요?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네. 국회 가서. 네. 그 얘기에서 이제 구조개혁 얘기를 터뜨리셨죠. 네, 하셨죠. 그래서 네. 그 얘기가 요 110가지 국정과제의 어떤 단기적인 문제를 약간 보완했다고 생각해요. 아, 보완했다. 반갑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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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까는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를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로 섰고 환율도 뛰고 지금 뭐 유가도 그렇고 이 신삼고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 위기 상황이다. 뭐 곳곳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해요.
저 심각하고요. 근데 네. 지금 경제 위기는 아니에요. 네. 지금 경제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장됐다고 네. 보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 헤쳐나가면 그러면 위기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어찌어찌해서 지나가잖아요. 네. 그 뒤에 우리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우리 자체 인구 구조가 너무 네. 어려워지고 이게 뭐냐면 그 대통령께서 국회 가서 말씀하신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버티면 이번에 이 단기적인 어려움 전쟁이 좀 끝나고 공급망이 좀 그 좀 네. 재편이 되고 이런 국면이 지나가고 나서 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한 30년, 40년의 시야를 가지고 네. 지금의 어려움을 그 극복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그 장기적인 것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다가 아니라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예. 장기적인 위기 지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맞는 얘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추경연 처리 이제 59조 원 넘는 추경 그 이제 말씀도 이제 월요일에 하셨는데 이 59조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경제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제일 큰 숙제는 물가거든요. 물가가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우리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렇죠. 네. 들어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여기다가 59조를 푼다 그러면 저 걱정되죠. 그 말 그렇죠. 맞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3년 동안 지금 네. 2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려앉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폐업한 분도 많고 네, 네, 지금 그렇죠. 계속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 네. 분도 많고 요분들을 원래 본인의 삶의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은 국가로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내려앉은 이유가 경기가 나빠서도 있지만 정부의 방역 정책에 본인들을 희생해서 협조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분들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 그쵸. 적절히 우리가 다시 배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팬데믹 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땐 정말 사회가 와해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물가 때문에 어려운데 59조를 풀면 어떡해. 그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담을 이제는 우리 전체 공동체가 이때 희생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될 때다. 이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명히 힘들어지는 거 맞아요. 네. 맞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책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꼭 쓸 돈이 아닌 것은 뒤로 좀 미루고 네. 좀 미뤄지지만 꼭 쓸 돈에 해당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여기서 세는 돈 이런 거 잘 잡아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결과를 봐야죠. 네. 이걸로 하고 네. 충분히 이제 됐다 싶으면 더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 가을에도 문재인 정부 때 돈 이미 풀었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죠. 충분히 풀었다고 얘기했지만 충분히 풀었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왜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게 뭔가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랑 실제랑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잘못 간 것도 있어요. 이거 네. 이 돈 나한테 왜 주지?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이번에 잘 그 드리고 이제 좀 자기 삶으로 좀 돌아갔다 이런 느낌이 나면 더 안 해도 되겠지만 네. 그게 모자랐네? 그럼 더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으로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네. 네. 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이제 예산 문제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사 월급 2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방향이 정해진 것 같죠?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인수위 때 병장 월급으로 살짝 고쳤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일단 100만 원부터 이렇게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서 코로나 그 소상공인 지원만큼은
그 정도의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네. 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야, 그것도 네. 높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재고를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국민들 마음도 지금 물가 많이 오르는데 그 소상공인 지원은 어쩔 수 없지만 병사 월급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네. 생각들을 네.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일 이제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네. 이 대선 때는 임대차 3법 없애겠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도 줄여주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집값이 들썩들썩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했다가 또 집값 폭등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게 맞는 방향이니까. 네. 맞는 방향이고 그 당시에 그 선거 때 얘기했던 것들이 난데없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오랫동안 전문가 서클에서 공유됐던 얘기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한꺼번에 다 풀면 안 되고 상황을 네. 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순서로.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렇게 물가 상승이 높은 상황에서 그 물가 상승 요인을 한꺼번에 다 푸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일이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심각한 것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뭐냐에 대한 그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걱정되는 게 바로 올 여름 되면 네. 8월 말 되면 2년 그렇죠. 전 그때 그 임대차법 통과시키고 갑자기 전셋값이 완전 폭등한 게 7월 말 8월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계약했던 충격이 지금 2년 지난 분들이 시장으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8월 되기 전에 아, 그거를 손을 보여, 그러니까 숨구멍을 튀어주는 거. 아. 그건 저는 되게 심각하고 좀 네. 절박하다고 봐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팍 또 뛸 텐데. 그러니까 그때 네. 갱신권 그때 사용해서 2년 동안 계셨던 분들이 지금 시장으로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또 충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숨구멍을 어떤 식으로도 지금 튀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네. 개편이 됐든 재편이 됐든 전면적인 개정이 됐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좀 빨리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희숙 전 의원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정치인 윤희숙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윤희숙 전 의원을 그리워하는 지지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앞으로 어떤 모습에 네. 윤희숙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국회 나온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자유로워진 네. 게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윤희숙 TV의 그 로고가 뭐냐면 시대를 읽고 네. 마음을 모으고 미래를 연다. 와. 네. 그래서 시대를 읽고 네. 마음을 모으고 네. 여기까지는 확실히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저 이것도 정치 행위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대를 정확하고 깊이 읽은 다음에 네. 그래야지 앞이 어딘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 문재인 정부는 사실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못 읽은 거죠. 그래서 이 앞이 어딘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시대를 읽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약간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는 의견 차이를 어떻게든지 앞을 향해서 네. 모으는 거. 거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미래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은 윤희숙 TV 그런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묵직한 계기에 글을 쓰는 거. 이 두 가지로 네. 그 사회에 지금 시대가 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제기를 네. 계속하는 거죠. 아, 그거를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계속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윤희숙 의원님과 함께 이 지방선거 얘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 방향, 그리고 또 협치 네. 어떻게 될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이 그동안 가졌던 궁금함, 그리고 답답한 마음 좀 시원하게 풀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화끈한 이야기와 펀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